Makita created an innovative vertical crank design engineered for less blade deflection, less vibration, and more efficient cutting. It has an efficient brushless motor with two speed settings and a variable speed trigger, so you can set the speed to the application. With a long 1¼-inch stroke length and large two-finger variable speed trigger, this tool provides increased cutting efficiency and operator convenience. And a toolless blade change system allows for faster blade changes. The Makita brushless motor is electronically controlled to optimize battery energy use for up to 50% longer runtime per charge. The XRJ05M features extreme protection technology, engineered for increased dust and water resistance for operation in harsh job site conditions. 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DJR187 충전 코소입니다. 브러쉬리스 제품이고요. 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목재를 자르거나 목조주택 시공해서 벽체에 OSB를 시공하고 나서 개구부를 따낼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는 DJR182라고 충전 코소 중에서는 거의 초반에 나왔던 모델이고요. 집 한 채 분량의 개구부를 따내는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제품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한 약 1년 정도 제가 사용을 했고요. 유선 제품으로서는 디월트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DW304PK를 제일 처음 코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건 유선이었기 때문에 무선으로 바꿀 때 막기다로 바꾸게 되었었는데요. 디월트에서 막기다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날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에 가이드부를 제거하겠습니다. 날을 끼우려면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디월트 제품은 여기에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디월트 제품은 레버를 당기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레버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레버가 부러지거나 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레버를 당기면서 이 안에 있는 부품이 눌려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모가 돼서 이 레버를 당겨도 이 날을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당겨도 껴져던 날이 끝까지 다 당겨도 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레버에 대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번에 구매를 할 때 디월트 제품은 배제를 하였고요. 보쉬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게 이 마키다 제품 하나인데 마키다 제품 판매를 하는 코소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구매를 할 당시만 해도 브러쉬리스 제품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8V 제품 중에서 DJR185 그리고 DJR187 이렇게 있었는데 DJR185는 경량입니다. 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고 경량이지만 작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재원을 보면은 DJR185 같은 경우는 파이프 50mm, 목재 50mm가 작업 능력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 130mm, 목재 255mm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약 3.7kg, DJR185보다 2kg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걔는 상당히 경량이고요. 얘는 무겁죠.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좀 공식 사이트를 들어와 보니까 신제품이 하나 더 나왔어요. DJR188 같은 18V 브러쉬리스 제품이고요. 작업 능력은 똑같습니다. 파이프 130mm, 목재 255mm. 차이가 나는 게 이 전체 길이. 얘는 439mm. 얘는 439mm고 188은 316mm. 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짧아지고 대신에 이 높이가 좀 높아졌죠.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스트로크 길이는 얘는 32mm, 188 같은 경우는 20mm입니다. 무게는 187 이 모델보다 약 1kg 정도 가볍습니다. 188이 2.6에서 2.9k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188 모델이 출시가 됐었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 그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장 작업 능력이 좋으면서 브러쉬리스인 제품이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 교환 방식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후크가 달려있고요. 가이드바는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깊이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통 안으로 가장 많이 넣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제품은 레버가 가운데 고정을 하게 되면은 락이 됩니다. 락이 되어서 트리거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레버를 돌출시키면 속도가 2단, 왼쪽으로 밀게 되면 속도가 1단입니다. 1단일 때는 2단일 때는 속도 차이가 있죠. 저는 이 제품을 베어툴로 구매를 하였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찾아보니까 이 기본 날이 두 개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요거는 금속 날이고요. 6인치짜리입니다. 요거는 못이 박혀있는 목재를 자를 수 있는 날입니다. 역시 6인치 날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짧은 날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요 300mm 날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보쉬에서 만든 날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목재를 자를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과 나무를 함께 자를 수 있는 이 날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얼마 전에 레녹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날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도 보쉬와 거의 같았습니다.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얘는 날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좀 날이 뜨문뜨문 되어 있습니다. 날수가 적죠. 얘는 날수가 많고 가격도 같고 가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날을 레녹스 날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못이 박힌 나무를 자르는 것과 벽체에 시공된 개구부를 따낼 때 OSB를 절단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보쉬가 훨씬 빠르게 잘립니다. 물론 얘는 날수가 적어서 자른 면이 좀 거칠죠. 얘는 자른 면이 덜 거칠지만 얘는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저랑 같은 용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보쉬날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레녹스와 보쉬 둘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제가 써본 바로는 이 보쉬날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 콧솔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이 모델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새로 나온 모델 188 이게 무게가 1kg 이상 가볍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르는 영상을 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날이 새 날이 없습니다. 찾아봤더니 쓰던 날밖에 없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